심기혈정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심기혈정이라 그래서 심, 마음이죠. 그 다음에 기, 기운. 그 다음에 혈은 피를 의미하고요. 정이 바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기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기운이 달라져요. 기운이 달라지게 되면은 가장 이 사람 몸에서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그 피예요. 정말 피가 달라지게 되고 그 피의 흐름이라든가나 맑기라든가나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몸에만 국한돼서 얘기하면 달라지게 되면 정, 몸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위장병이 생겼어요. 위장병이 생겼다고 칩시다. 만성이다. 그러면 이게 왜 생겼는가? 이게 정이거든요. 이게 생겼어요. 위장에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꾸로 따라서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쭉 따라서 올라가면 심이에요. 내가 의식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의식이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딱 맺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순환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이렇게 돌고 돌지 않고, 열려 있지 않고, 딱 갇힌 상태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에 딱 꽂혀 있어요. 그러면요. 그다음에 기가 안 돌아요. 기가 안 돌면요. 당연히 피도 안 돌죠. 피안 돌면요. 그럼요. 제일 약한 데서 딱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위장병만 치료하려고 그래. 막약 먹고 막 몸에 좋다는 거막 먹는데 자기가 지금 마음에 뭐가 갇혀 있고 뭐가 맺혀 있는지 원망하는 마음은 모든 병의 근본입니다. 특히 이 속병 있잖아요. 속병의 뿌리예요. 원망은 속병의 뿌리입니다. 그게 이유가 다 타당하더라고 하더라도, 원망할 만하다고 하더라도, 원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병은 누가 생겨요? 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힐링이 뭐냐면 용서예요. 힘들죠. 힘들어요. 솔직히 그건 저도 힘들어요. 용서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특히,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게. 정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정말 딱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용서한다라는 게.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는 게. 근데 그게 원망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정말 이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게 또 정말 또 근원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 현상이 딱 발생을 하면 일단 마음가짐은 그거여야 돼요. 두 가지를 하세요. 참회를 하시던가 감사하시던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대개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참회부터 하시고요. 좋은 일이 생기면요. 일단 감사하세요. 일단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참회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근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나. 참회 아무리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돼. 일단 참회하고 감사하고 나면 감정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점이 회복이 됩니다. 참회와 감사는 그래요. 휘둘리지 않아요. 상해 휘둘려서 자만심에 빠지거나 상해 휘둘려가지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이제 실체가 영점, 저울의 영점처럼 영점을 딱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실체가 해석을 할줄 알아야지 그게 바로 천손의 삶입니다. 근데 그 현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이고 어떤 의식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적어도 우리 후손들한테는 더 나은 뭔가를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운을 느낀다라는 게 실체의 눈을 뜰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의 흐름을 모르면은 실체의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한 체험이 아니에요. 이 에너지의 흐름을 느낌으로써 내가 실제적으로 얻는 건 뭐냐면 실체의 눈을 뜨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해결의 의지 납니다. 확실하게 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진짜 생활화돼야 되고 문화화돼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열망을 믿어주세요. 그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믿어주신다면 반드시 해석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 힘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책에서 좋은 글귀 하나를 봤는데, 분노를 한번 참으면, 분노심을 한번 참으면 100번의 근심이 사라진다고. 예, 한 번의 분노를 참으면 내가 근심거리 100개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분노했어. 그러니까 관계가 더 꼬였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 볼 때마다 계속 불편해질 것 같아. 그럼 분노하지 마셔야 돼요. 뒷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목표한 바가 없잖아요. 이루고자 하는 뜻이 없잖아요. 그럼 분노합니다. 뒷일이고 뭐고 뭐 관계가 꼬이든지 말든지 그냥 분노해버립니다. 나 뒤끝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저는 제일 좋지 않은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끝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뒤가 끝, 그쵸, 끝이 없어져 버려요. 뒷마무리가 안 돼요. 예, 정말 끝이 없어요. 뒤가 잘려버리는 거예요. 예,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막 바로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 불평불만 얘기하고 바로 싫은 티 내고 뭐 할 수도 있겠죠.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뒷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영화 같은 데서 항상 나오잖아요. 여긴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 응, 젊은이 자네는 빨리 가서 뒷일을 도모하게. 뜻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죽더라도 뒷일을 도모할 사람을 또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뜻이 없어봐. 도망가기 바쁘죠. 뜻이 있어야지 내가 감내할 건 감내하고요. 참을 건 참고요. 그게 다 정말 숭고해져요. 숭고하다라는 뜻 아시죠? 예, 숭고해집니다. 내가 한번 참았던 게 숭고해지는데 뜻이 없어.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없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숭고한 게 아니라 비참하고요. 속병만 생겨요. 네, 화병만 생겨요. 화병 생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는 자는요. 그 한 번의 분노를 참고 뒷일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분노를 참으면 100가지 근심이 사라진다. 제가 그 어떤 구절을 책에서 하나 딱 보고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 왜 분노를 참아야 될까? 분노를 참는 이유는 가치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가치 있으니까 그 한 번의 분노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맞죠? 네. 누군가를 그 미워한다라는 것이 꼭 무슨 철천지 원수 막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문득문득 그 인연 속에서 순간순간 미워했던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무관심했던 그런 시절들이 누구나 있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리터 정도의 깨끗한 물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거기다가 독약을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는 거죠. 그냥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렸는데 근데 그 물을 마시면 정말 엄청난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거? 그게 비유로 하면 그래요. 우리 마음이 너무 깨끗한 마음인데 너무 순수한 마음인데 거기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 아파하는 그게 있으면 내 깨끗한 마음에 그게 독약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어때요? 그 한 방울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나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힘겨움이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으로도 나타나고 막 오만 가지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어떡하죠? 예, 어떡하지? 내 마음에 벌써 한 방울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여러분, 항상 희망은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일지라도 해독이 있지 않습니까? 해독. 그 독을 또 해독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따라서 합니다. 용서. 용서. 예. 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해야 돼요. 그게 해독의 시작이에요.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수행 중에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정말로 강력하고 0점을 회복하게 해주는 첫 번째 수행이 뭐냐면 진동입니다. 진동. 그래서 이 진동은요, 말 그대로 굉장히 반복되는 움직임이에요. 예를 들면 손이 진동을 한다 그러면 계속 어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흔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흔들림은 정화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0점을 딱 회복을 하게 해주는 게 바로 진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동을 통해서 기운을 비우고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를 어떻게 하냐. 이제 두 번째 용서는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전을 두드려주게 되면 자 이게 진동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털어내는 거, 정화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0점을 회복했으니까 두드려서 내가 용서를 진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단전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랫배 단전을 계속 두드려요. 두드려가지고 새로운 기운을 모으고 용서할 수 있는 진짜 힘을 비축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용서라는 게 그래요. 막 마음 같아서는 단칼에 이렇게 쫙 베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원할 수 있는 수행법이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선무입니다. 선무. 선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동은 빠르게 반복을 하는 건데 선무는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그래서 허공에다가 여러분들이 손으로 발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유롭게 선물을 추다 보면 어느샌가 업장이 소멸되어 있고 해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서의 단계는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게 되면 운기가 돼요. 새로운 기운이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호흡을 통해서 쫙 운기가 되니까 이제 기운이 차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바뀌고
그 다음에 풀어지고 나서 이제 이 하단전에 모인 새로운 기운으로 이제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호흡, 운기예요. 그래서 정화하고 축기하고 그리고 회원하고 운기하는 것까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네 가지 수행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완전히 생활화 되셔야 돼요. 이렇게 아 이것은 그냥 내 삶이야. 이 수행을 한다라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야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수행하시게 되면 이제 정말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용서 받을 수 있게 돼요. 달라져요. 해독이 됐기 때문에 그 본래의 맑은 물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느끼는 그 행복감은 그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말 원해요. 여러분, 용서가 묘약이에요. 해독제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하시고 또 용서 받으시고 그리고 예, 언제 어디서나 행복해지려고 하는 의미 있는 노력을 아끼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만병의 근원은 의심이다. 따라서 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의심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병들게 하는 의심이 있어요. 발전적이고 더 성장하기 위한 그 합리적인 그 의문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누군가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그 편협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아가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오해의 마음으로 그 단정 지어버리는 그 편협한 시선이 의심이에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의심에는 대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그냥 그 의심스러운 마음만 계속 증폭이 돼요. 의문을 가진다라는 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발전적이고 합리적이고 진취적이면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 이거는 진짜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의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나아지게 하지? 어떻게 하면 변화하게 하지?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이 나옵니다. 근데 의심은 뭐냐면 그냥 점점 더 본질에서 멀어져요. 본질에서 계속 멀어집니다. 근원과 계속 멀어지는 게 의심이에요.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끝이 없어요. 잘하시네. 해보셨나 보네. 처음에는 그 사람을 볼 때 뭔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어때요? 의심이 깊어지면 떠올리기만 해도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대책도 안 서요. 대안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골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이 계속 깊어지니 어떡해요? 그 속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 불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자꾸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심해. 그 의심이 뭐예요?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확인도 없어. 이해도 없어. 그냥 방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심이 분별을 낳고 그 분별이 관념을 낳고 그 관념이 배신을 낳고 그 배신이 원망을 낳고 결국은 그 원망이 해익이 돼버리는 겁니다. 홍익이 아니라 해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치게 되는 겁니다.
경줄이 탁 하고 끊어질 때 정말 그 의심하는 마음이 툭 하고 끊어져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뭘까? 이유가 사명이죠. 분별하고 의심하는데 시간 다 보내라고 인생을 주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 사랑이 어른스러워지면 홍익이 되는 거고, 홍익이 정말 충만해지면 그게 천하가 되는 거죠. 사랑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사랑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보면 이렇게 막 한없이 한없이 사랑을 이렇게 주고 싶고 또 줘야 될 때가 있어. 그리고 또 받고 싶고 받아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주든 받든 오고 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이 홍익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생활화하면 홍익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홍익이 문화가 되면 이제 천하의 도가 꽃을 피울 거예요. 천하는 그냥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천하는 문화예요. 천하는 문화다. 이 천하가 아주 평범한 문화가 되는 그게 바로 이화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이 홍익의 가치를 실천하는 천손의 삶으로, 그래서 마침내 천하의 도가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기도 수행 공안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